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분쟁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자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약 1,300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실제 사격훈련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 훈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역설했습니다. 이념을 떠나 기업활동의 시대를 살아왔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제 세계는 다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만 것인데요. 러시아가 이 정도로 급발진을 한 이유는 그만큼 한국에서 넘어오는 포탄의 성능과 물량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냉각되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울산시 울주군 앞 28해리 약 51km 떨어진 바다 위에서 러시아 어선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어선은 769톤급 러시아 국적 선박으로 전날 오후 부산항에서 출항해 어패류 100톤가량을 싣고 러시아로 돌아가던 중 화재가 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대한민국의 해군과 공군은 즉시 주요 자산을 대거 투입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날 우리 해군과 해경의 적극적인 구조작업 덕분에 사고 발생 약 1시간 40분 만에 선박 전체 선원 25명 가운데 21명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실종된 선원들을 구조하고자 P3 해상 초계기와 고속정 한 척을 재차 투입해 추가 수색을 펼쳤는데요. 군은 사고 접수 즉시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이지스 구축함과 부산에 대기 중이던 고속정 한 척을 즉각 현장으로 출동시켰고 공군 수송기 한 대도 해당 수역 상공으로 날아가 조명탄 42발을 투하하며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둘러싸고 한러 관계가 급속 냉각된 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인도적인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고 인명을 구조한 것입니다. 이 뉴스는 곧바로 러시아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러시아 어선이 침몰 직전에 한국이 해군과 공군까지 투입하여 21명이나 구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인들은 역시 크게 감동받은 분위기입니다. 최근 긴장감이 돌긴 했지만 사실 러시아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의리 있는 국가로 통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은 바로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1998년 8월 17일 당시 러시아 정부는 모든 외채 지불을 90일간 유예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시장 경제로의 체제 전환 이후 호황을 누리던 러시아 경제가 하루아침에 거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그때까지 투자를 확대하던 외국 기업들은 혼비백산, 앞다투어 달아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당시 끝까지 러시아에 남은 업체가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였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경제는 2000년부터 고유가 덕분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떠났던 일본과 유럽의 전자 업체들이 슬그머니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가전업체들이 러시아를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 LG전자 등 한국의 가전 브랜드는 사실상 러시아 국민 브랜드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끈끈한 의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 최정상급의 러시아 클래식 발레를 대표하는 볼쇼이 극장 후원의 역사입니다. 볼쇼이 극장은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공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큰 경제 위기를 맞았고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볼쇼이 극장도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기면서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 있던 서구 기업들은 자국으로 철수하기 바빴고 볼쇼이 극장은 후원사를 다급하게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손을 내민 곳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가 15년 이상 꾸준히 볼쇼이를 후원했는데 러시아의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자 뒤늦게 홍보 효과를 노린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폰서가 되겠다고 돈을 싸들고 왔지만 볼쇼이 측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십 배의 후원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준 삼성과 형제애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쇼이 측은 우리의 스폰서는 오직 삼성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을 정도로 신뢰가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볼쇼이를 후원한 지 30년이 되던 해 삼성전자는 볼쇼이 극장과의 파트너십 3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념 영상에는 볼쇼이 발레단의 수장 아르테미 벨랴코프의 초연 영상이 들어있었는데 삼성은 이 영상을 러시아 전역의 104개 삼성 브랜드 매장에서 LFD 비디오 월로 상영했습니다.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 기술의 삼성과 맺은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삼성은 2003년부터 톨스토이 문학상도 후원했습니다. 톨스토이 문학상은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을 맞아 톨스토이의 인본주의와 문학성을 기리고 러시아 문학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톨스토이 재단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제정한 순수 문학상입니다. 모라토리엄 이후 모두가 짐을 싸서 떠나던 그 시기에 삼성전자가 러시아에 잔류하며 현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볼쇼이 극장을 일으키고 톨스토이 문학상 후원도 유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삼성을 러시아의 은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연속으로 러시아 시장조사기관 OMI에 의해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올랐는데요. 나이키, 아디다스, 소니, 애플 등 유명 기업들을 제치고 부동의 1위에 오른 것입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대체 어떤 점이 러시아에서 삼성이 이렇게 탄탄한 고객층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일까? 1990년 처음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소비시장인 러시아에서 1위를 거머쥔 배경에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꾸준한 후원으로 신뢰를 얻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삼성은 1991년부터 볼쇼이 극장을 후원해 최장수 후원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볼쇼이 극장에서 열리는 모스크바 국제 비축제의 후원사로서 극장 외벽에 자사 제품을 주제로 한 영상을 상영해 호응을 끌어냈고 아울러 루브르 박물관, 대영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도 1997년부터 후원해왔습니다. 특히 후원 10주년을 맞아 시작된 에르미타주 박물관 문화재 복원 사업은 기업이 후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석을 보여줍니다. 지난 2007년 삼성과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연결된 시간, 연결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첫 복원 사업을 통해 캐서린 황제 2세의 탁상시계 외 시계 3점을 복원했습니다. 또 최근 복원된 캐서린 2세의 아폴로의 책상은 삼성전자의 초고해상도 TV를 통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품의 곳곳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오래된 시계를 복원하는 일은 예상보다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후원사가 후원을 접으면 참으로 난감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오랜 시간 어김없이 후원을 하면서 러시아 문화재 복원에 큰 힘을 보탰는가 하면 러시아 문화재들을 삼성의 초고해상도 TV에 연결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역사, 문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삼성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 시대의 도래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번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이라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